영등포구가 지역 내 중장년층과 어르신으로 구성된 청소봉사대를 운영합니다. 청소봉사대는 지역 내 50세 이상 280명을 선발하며 개인별 청소 책임 구역을 지정받아 매일 오전 중 2시간씩 무단투기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하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. 하루 6,500원의 봉사료를 지급하며 청소봉사대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연중 상시 각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면 됩니다. 영등포구가 생활 속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소를 운영합니다.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는 지역 내 고문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상담관이 매주 둘째,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민사, 행정, 형사 및 기업 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 문제 상담을 제공합니다. 신청은 지역 주민, 기업인, 직장인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 또는 기업은 기획 예상가로 사전 예약 뒤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.